후보 선출 대회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수도권 강원 제주에 있는 대의원들이 와서 직접 현장 투표를 하는 지역순회 마지막 경선의 날인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는 이재명 후보 캠프 공동 본부장이신 유승희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카프가 인상적이세요. 예, 우리 이재명 후보. 예. 네. 아니 근데 왜 스카프입니다. 컬러가 오렌지냐 이거를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오렌지 혁명이나 이런 네. 의미도 아, 있고 오렌지 혁명. 이 주황색이 사실은 화합, 통합 이런 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황색이 좀 그런 이렇게 더 포용하는 그런 그리고 청산도 하고 네. 청산 이후에 또 포용도 하고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학식적 그 의미를 자화자찬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이재명 후보 목소리가 높았어요. 네. 오늘 가까이에서 지켜봤을 때 오늘 컨디션 어땠습니까? 이재명 후보 컨디션이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지난번만은 네.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런데 어쨌든 좀 지난번에는 네. 그 좀 더 차분했거든요. 그리고 호소력이 조금 더 있었는데 네. 오늘은 어쨌든 좀 사자와 같이 사자후를 이렇게 맞아요. 그 토하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에 온갖 그 힘을 다해서 다 토하는 기념을 토하는 네. 기념을 토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지난번보다는 좀 더 열정적이고 정열적이었는데 네. 대중적인 호소력에 있어서는 지난번이 조금 더 낫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아까 막판에 네. 그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입니다. 막 이러면서 네, 오늘 이제 작별하듯이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전에 그 캠프에서는 상의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후보가 직접 다 써요. 보면은 이제 메시지 팀에서 논의를 하지만 네네. 기본적으로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자기가 다 써가지고 후보 스스로가 써서 스스로가 이렇게 만든 원고를 가지고 네. 늘 이렇게 그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이 보면은 본인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렇게 소화하지 않으면은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이렇게 보면은 자기 언어로 또 자기의 생각으로 네. 컨텐츠를 늘 구성하는 그런 특징이 그렇군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메시지 내용을 쭉 저희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이를테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해왔던 얘기들인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든가 또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재벌의 문제라든가 이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수치에 가장 강한 후보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을 보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재명 후보 연설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네. 본인 스타일이기도 하고 네. 또 기본소득에 대한 또 실념이 굉장히 강하고 네. 또 지금 적폐청산과 함께 지금 벼랑 끝에 몰린 그 서민들의 네. 생존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본인의 행정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결과가 기본소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또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여러 가지 수치들을 네. 구체적으로 다 동원을 해서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보면은 실용주의적인 스타일이에요. 의외로 네. 그리고 이 굉장히 꼼꼼하고 또 그동안 이제 행정 경험을 근거로 했을 때 그 네. 청년 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수당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원에 네, 가는 이제 그리고 조리원 비용 같은 거를 이제 다 그 지불을 했고 그 네. 지불을 한 그 예산이 네. 네. 그동안에 이제 중앙정부랑 싸워서 어쨌든 제가 복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지불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 지불 방식이 이제 합회, 지역 네. 합회를 통해서 재래시장에서 네. 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구체적인 경험이 있고 그 경험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한 지방정부에서 이걸 성공적으로 정말 이런 기본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아주 어필하게 다가온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저도 그러다 보니까 기본소득 그 신봉주의자 비슷하게 됐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네. 하필 그 기본소득 그렇군요. 네. 아까 우리 이제 장윤선 기자가 얘기했듯이 좀 정책이 좀 구체적이다 네. 이런 이제 평가를 했는데 말이죠.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 이른바 손가락 혁명군 해서 네. 막 애초부터 경선 전 시작 때부터 상당히 많은 풀뿌리 시민들이 이렇게 후원하고 동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인 공약을 내걸고 평등을 위한 공약들 특히 많았는데요. 네. 네, 이러한 경선 전이 거듭될수록 기존의 지지자들 말고 새롭게 알아서 새롭게 후원에 참여한 지지자들 이 흐름은 어땠습니까? 좀 눈에 띄게 흐름이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그 소액 다수 후원자들이 한꺼번에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거의 8억 그다음에 좀 더 늘어나서 10억 가까이 지금 후원금을 모았거든요. 전체 12억을 모은 거죠. 10억 넘게.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조금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확고하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허구성이 아니라 뭐 퍼플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핀란드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이렇게 우파 정부에서도 지금 기본소득 정책을 지금 실험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청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뭐 우리 전체 중산층이 무너지고 이 소득의 빈곤 정도라든지 불평등 정도가 너무 그야말로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릴 정도로 심각하다 보니까 이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인 생존소득이죠. 생존 소득에 가까운 그런 기본소득의 개념이 국민들한테 참 어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그 지방정부에서 시장으로서 빚도 갖고 빚도 갖고 그다음에 그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어떤 언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은 어쨌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람한테 이 복지를 그 복지에 대한 예산을 지급해 줬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손가락 혁명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진짜로 행색이 남루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늘 이렇게 사회 운동을 하던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그룹이 딱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룹은 완전히 서민층. 그야말로 행색이 남루한.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저도 이제 당 활동을 뭐 한 30년 좀 안 됐지만 지금 우리 고문님들 보면은 40년, 50년 막 20대 때부터 지금 80이 다 되셨으니까 거의 평생을 이제 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 옛날에 보면은 다 어렵고 힘들게 사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 다 뭐 집 팔고 뭐 차 팔고 뭐 했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택시 운전하시던 분이 자기 택시까지 팔아서 선거 운동했다는 적금 깨고 적금 깨는 건 뭐 말 그건 아주 뭐 일반적인 얘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열성적인 그 지지가 그냥 자기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구나. 아,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게 새로운 그 개혁 뭔가 변화 우리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열렬한 지지를 정말 느껴요. 그렇군요. 그리고 굉장히 흰색이 남루해요, 진짜로. 자, 이번에 어찌됐든 뭐 2등 같은 3등. 어찌됐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수도권이 이재명 후보의 텃밭이다.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근데 뭐 어느 누구나 끝까지 싸움할 때는 자기가 1등한다고 생각을 하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광주에서 20% 가까운 그러니까 2등에 3등이었지만 2등과 같은 3등이었고 그다음에 충청도에서는 생각보다도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어요. 15%. 제가 이제 다른 의원님하고 내기를 했는데 제가 맞췄거든요. 15%를. 근데 영남권에서 조금 미진했지만 그래도 영남에서 처음으로 이제 2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8% 좀 넘게 받았는데 저는 굉장히 그 표가 그 하나하나 표가 획기적인 그런 그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보인 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낮지만 절대적으로 15%가 일단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 15%가 정말 열렬한 지지를 확고하게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의원 대회에서는 뭐 1%도 어떤 때는 못 얻는 정도로 굉장히 그 뭐 100표도 못 얻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미미하면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인 그 지지율로 15%를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15%부터 20%까지 획득했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공약, 정책,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실현 이런 거에 대한 이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이 대중적인 지지, 국민적인 지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보가 못 되더라도 향후 대선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포지션을 갖는 일종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이미 이제 그런 정치로 자기 매력을 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지역 경선에서 수도권에 가면 내 텃밭이다. 그렇습니다. 더 많은 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뒤집는다. 어떻게 오늘 2등은 확실합니까? 근데 갑자기 뭐 연설에서 고분사하게 오늘 경선이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제 깜짝 놀라셨어요? 약간 저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때 오겠어.
이게 약간 좀, 좀 약간 이렇게 눈물이 조금 나오려다 말았는데, 네. 왜 갑자기 저렇게 연설을 하지?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 스타일이라, 모르겠어요. 인정할까? 빨리 인정하자 이런 입장일지는 모르지만은, 네. 물론 이제 뭐 어디나 이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고, 그러나 그런 프로테이지가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오늘 그 만약에 과반을 네. 그 저지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네. 이번에 전당대를 더욱더 역동적으로 만들어서 아. 본선 경쟁력을 누가 되든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고요. 네. 뭐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우리는 또 지지하는 사람으로서는 네. 끝까지 어쨌든 기회를 아직은 뭐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과반 저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2등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이후 정치적 입지 영향력을 그렇습니다. 두고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네. 있는데 예. 어떻게 지금까지는 이제 근소한 표차로 3등이에요. 네. 2등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아마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이번에 투석권에서 2등을 할 거다. 네. 이렇게 대부분 점을 치고 있는데요. 네. 뭐 또 저도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뭐 끝에 결과적으로 표는 까봐야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고 네, 다른 캠프 관계자와 네. 비하면 네. 그래요? 상당히 정교하게 네. 말씀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래도 것 같습니다. 힘을 합쳐야 되니까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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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어쨌든 이제 오늘 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한다면 네. 뭐 본인들은 이제 통합 캠프를 꾸리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네, 문재인 후보가 물론 이제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좀 그 다소 너무 앞서가는 경향도 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네. 통합 캠프를 꾸린다면 문재인 후보가 받아야 되는 핵심 정책, 의제, 네. 아젠다 이런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로부터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민주당의 공약 뭐 이런 민주당의 공약은 원래 당론이기도 하지만 네. 네.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재벌 대기업에 대한 증세, 그분이 네. 들어 법인세를 지금 당장에 이제 그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지금 올려야 되는 공약을 네. 구체화시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또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네. 저는 좀 반대 입장을 좀 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국익의 네. 차원에서 봤을 때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서 사면 없다 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적폐청산의 구체적인 아이템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궁금한데요. 유승희 의원님한테. 그러니까 1등 후보한테 가기 쉽잖아요. 네. 2등 후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캠프에 결합할 때 3등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주변에서 왜 3등 후보한테 가냐 이런 얘기 들었을 텐데 왜 이재명 캠프로 갔습니까? 3선이라서 3등 후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제 스타일대로 간 거고요. 이제 지역에서도 고모님들이 너무너무 걱정도 많이 하시고 네. 하필이면 삼등 후보한테 가느냐. 그리고 제가 이제 결합을 했을 때가 딱 그 지지율이 반토막 났을 때였거든요. 네. 19%에서 8%인가 거의 6%로 네. 완전히 떨어질 때였어요. 네. 그러기도 하고 또 갑자기 어디 아는 그 초등학교 선배가 이제 나이 좀 드신 선배가 전화하더니 너 좀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문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무슨 소문이요? 그랬더니 너 이재명 쪽으로 갔다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예 뭐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고 어떻게 좀 너무 이렇게 힘든 후보를 좀 도와줘야지 잘 나가는 후보들한테만 줄 서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맞아 맞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캠프에 가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와 같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그 칭찬을 오히려 더 많이 받았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는 네.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제 스타일을 평소 때 아는 사람 제가 뭐 약간 이런 이미지를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싸움다 뭐 이런 그 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이미지로 좀 비슷한 면이 있고요. 네. 아, 쌈딱 이미지로. 그렇지만은 네. 어쨌든지 간에 반드시 네. 뭐 적폐청산이라든지 공정사회 건설이라든지 실현이라든지 그리고 이 성남시장을 하면서
하면서 그 과감하게 중앙정부랑 싸우고 박근혜 정부랑 각을 세워서 이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을 만들어서 국가의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점들 이런 점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다가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싸움만 하고 뭐 각을 세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천력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 당의 그 가치 이념에 맞게 이것을 사람들한테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 그런 지도력을 가졌다라고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 지지를 하게 된 거고요. 뭐 제가 좀 이제 통합 캠프 이전에 중요한 거는 이게 당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난번에도 사실 이렇게 캠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다가 제가 볼 때는 2012년에 근데 아슬아슬하게 좀 그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일단은 당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엮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재외국민 그 선거 부분도 4,800명에서 1,100명이 지금 누락이 됐잖아요. 선거권을 박탈당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투표소 투표에 대한 결과가 미리 이제 노출이 됐다든지 방출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처음에 이제 영남권에서조차도 ARS 투표율이 80%가 넘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60%대로 이제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무효표와 기권표가 이제 구분이 안 된 채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가 볼 때 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과도 있고 선거를 관리하는 지도부들의 책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도 적폐청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명이 돼서 서로가 이렇게 좀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좀 더 당이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 중심으로. 경선 후유증이 이제 좀 걱정이 되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또 다른 후유증이나 후폭풍이 없도록 대비를 좀 잘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어서 이재명 후보 캠프 지지자들을 직접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박정호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박정호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앉아있는 스탠드에 나와 있는데요. 이 동구장 가운데입니다. 포수 뒤편에 마련된 자리인데 지금 열띤 응원전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지지자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투표는 거의 다 마감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길었던 줄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막바지 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 이후에 개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아마 오후 7시 40분쯤에 오늘 경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합산 결과도 나오게 되겠죠. 아, 여기 보니까 저희 카메라도 여기 있네요. 예, 정교진 기자가 카메라를 계속 이 높은 곳에서 잡고 있었습니다. 네,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잡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정교진 기자 한마디 들어볼까요? 처음으로 이번 경선 과정에서 처음으로 저희 기자들 말을 취재진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정교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몇 시부터 이곳에 와서 준비를 했습니까? 저희는 일찍부터 나와서 몇 시인지는 정확하게 8시, 9시 이때부터 나와서 나와서 이제 자리는 어제 저희가 밤부터 잡았죠? 네, 미리 와서 자리를 잘 잡아놓고 세팅 다 해놓은 걸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 지역, 지방 계속 돌아다니라고 열일, 말 그대로 열일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4명의 후보자들 연설 드리니까 좀 어땠나요? 연설 하나하나가 다 좋았고 오늘 특별히 이제 그 연설보다 저는 이제 응원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감명 깊었고 어떤 부분이 제일 뭐 눈에 띄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나요? 여기서 계속 연설 중간중간에 응원하는 분들 화면을 잡고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이재명 후보자 그쪽 지지자들이 있는 위치에 카메라 위치에 있어서 그분들의 이제 목소리들을 되게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그분들의 열렬한 그런 의지와 지지 그런 것들을 그 뜨거운 현장에 있어서 정말 정규진 기자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수염도 깎을 시간도 없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응원 많이 해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오마이TV 그 후원자님들 때문에 덕분에 이제 저희도 월급도 받고 열심히 잘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 후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가 이 드론을 드론 사주자 그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화면 하단에 이 계좌번호도 있고 헬기 없는 오마이TV 드론 사주자 이런 캠페인을 좀 하고 있는데요. 드론이 있으면 조금 더 다양한 화면을 촬영할 수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드론만 있으면 일단 저희가 지금 네. 여기 현장도 굉장히 다양한 화면 뭐 수십 개 그리고 네. 엄청 많은 화면의 샷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드론 3대 정도 있으면은 3대 정도 있으면 저희가 진짜 행복한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오마이TV가 열심히 발전할 수 있게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아마 응원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교진 오마이TV 기자를 잠시 만나봤습니다. 드론 석대가 있으면 좀 다양한 그런 화면 잡을 수 있겠다라면서 저희 화면 하단에 보면은 문구가 나오고 있죠. 헬기 없는 오마이TV 드론 사주자 캠페인 계좌번호와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 계좌번호로 여러분들의 성원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저희 오마이TV의 드론을 사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다이내믹한 현장을 여러분께서 안방에서 내 손 안에 TV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지자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억강부약입니다.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줌이라는 이재명 후보가 늘 강조하고 있는 억강부약 플래카드를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위로 한번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항상 뜁니다. 네, 뛰어서 가운데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아, 저기 보니까 예쁜 피켓을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공정국가 진짜교체. 네, 진짜교체. 자, 예, 아, 제가 오니까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이재명, 이재명, 예, 연호가 들려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전라북도 전주에서 왔어요. 와, 전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요. 자, 왜 이재명입니까? 저희는 수저가 없어요. 아, 수저 없다. 네. 무슨 수저? 하다못해 네. 저희 동네 이장을 뽑더라도 뽑기 전에, 아, 당선되기 전에는 머리를 조아리는데 네. 당선되고 나선 대가리를 쳐들길래 제가 내는 세금 이왕에 내가 내는 거 제대로 된 머슴 뽑으려고 이재명 씨 지지합니다. 아, 제대로 된 머슴을 뽑기 위해서 지지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자, 지금 계속해서 경선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총평을 해주신다면? 반전의 반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반전? 그 영남권에서 어떻게 보면 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기세를 몰아서 수도권에서 그렇죠. 반전을 노리고 있다? 그렇죠. 아, 그래요? 지금 저희 큰딸은 학교를 가정학습으로 빼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따님. 저기 지금. 아, 예. 저희 앉아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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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진짜 네. 이 자녀분까지 네.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력자로 있는데 네. 저와 더불어서 저희 아이들이 정말 타고난 명대로 살 수 있는 거는 재명. 아니겠습니까? 예, 제명을 위해선 제명이지 않겠습니까? 아, 예. 아, 그렇군요. 이재명, 제명을 위해서 제명이다. 이재명,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재명, 네. 이재명. 네. 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본선 후보가 된다면,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 좀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것만큼 바꿔줬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친일 청산과 네. 이익보단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바꿔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계기 네. 그동안 쌓여있던 그 적폐를 한 번에 그렇죠. 청산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접붙이기를 하려면 어차피 성장통과 몸살은 지나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고름을 빼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세살은 도달할 것이고 네.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더욱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재명 네. 지지합니다. 이재명, 네. 이재명!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이재명! 네, 저번에 뵀던 우리 예, 아버님도 계시고요. 자, 진짜 고맙습니다. 네, 네, 아주 고맙고 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여성분도 한 말씀 짧게라도 왜냐하면 저희 이렇게 예쁜 또 피켓을 들고 오셔가지고요 눈에 네, 띕니다. 네. 아, 이게 이 손가락 혁명군 네. 뜻하는 이렇게 예쁘게 촛불도 옆에 있고요. 공정국가 네. 진짜교체라고 하셨는데 네. 진짜교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조그만 저희도 저기 그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 조그만 비리를 바꾸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재명 시장님을 보면서 굉장히 그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조그만 걸 바꾸는데 이렇게 힘든데 이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싸워가면서 여기까지 오신 게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힘없는 사람들 이재명 씨 보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반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수도권에서 이재명 시장님이 50%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50% 나온다? 네. 반전이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화면 통해서 시청자분들 많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왜 이재명인지 한 말씀 짧게 홍보 말씀. 지금까지 정치인들 보면서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었지만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정치에 관심 없고 SNS를 통해서 누가 저한테 이재명 씨를 찍으라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동영상과 그분이 하시는 연설 말씀을 보고 가슴이 움직여서 다 일도 때려치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화이팅!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여수에 사는 정선호입니다. 진보 진영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보 진영에 지금 저 땅속 깊이 바라도 되지 않는 싹을 바라보면서 이재명 후보같이 확실한 진보적인 후보를 버려두고 자기들 노선만 주장하는데 그래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시켜서 노동부 장관을 시킨다는 후보가 어디 있으며 박근혜 최진실을 사면복권 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후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진보적인 후보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러면 진보라는 건 무엇이냐? 작은 것부터 일어나가야 됩니다. 큰 걸 목적을 달성하려고 물론 그것도 희망이겠지만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이용하자 이거죠. 진보 진영에서. 그래서 작은 것부터 일어나가서 큰 거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이용해서 우리의 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이루어서 이렇게 해나가기를 바라는데 진영 논리 헤게모니 싸움으로 연병하고 있으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렇게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저 오마이TV 화면에 나온다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내 손안의 TV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분들의 뜨거운 말씀을 들어봤고요. 저희가 조금 더 내려가서 더 이 상황을 또 지지자분들을 조금 더 고맙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위층에서 우리 지지자분들을 만나봤고요. 아래층에 계신 분도 한 말씀 들어봐야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투표가 잠시 후에 종료될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한 말씀 좀 들으러 왔어요. 열띤 응원전을 계속해서 펼치고 계셨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에서 그래도 멀지 않은 곳에서 오셨는데 마산. 마산에서 오셨어요? 몇 시 타고 오셨어요? 7시 40분차. 아니 고생스럽게 오마이TV 보시면 되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만큼 절실하고 이재명 후보가 꼭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마산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계신데요. 왜 이재명입니까? 기본소득 때문에. 기본소득 때문에. 기본소득이 꼭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맞아요. 지금 영남권에서는 그래도 2위를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후보가 2위 했는데 수도권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80% 돼야지. 80%에. 80%. 80% 나온 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고요. 인천에서 오신 우리 어머님께서는 이재명 후보 그동안 계속 경선 거쳐서 왔는데 총평해 주신다면 어땠습니까? 보시면서. 잘했나요? 잘했습니다. 아쉬웠던 점. 아쉬웠던 점 없어요. 아쉬웠던 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바로 이재명이다. 내가 바로 이재명이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 말씀하셨는데 오늘께서는 어떤 걸 좀 이재명 후보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재명만이 우리 네, 사회를 더 밝고 건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재명밖에 없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희가 뭐 정말 80번이 나오는지 예. 마산에서 오신 어머님 이 응원대로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하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아, 뒤에 김문수 서울시 의원도 계시는데 지난번에 말씀 들어봤기 때문에 오늘 안 들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아니, 하트 선글라스 끼고 계세요. 예쁜 선글라스 끼고 계신데요. 왜 이재명입니까? 아, 공정국가, 적폐청사, 재벌개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지금 민주당 다른 후보도 적폐청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지. 네, 이재명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신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근조근 말씀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고개가 좀 끄덕이시는데요. 오늘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라야채 주세요. 오,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 야채.